유소년 축구 교실들이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신체적 발달 효과까지 불러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서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의 한 실내 축구 교실. 교실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어린 친구들에겐 신나는 놀이의 시간입니다. 평소에는 집에서 축구 못하는데 여기 오니까 친구들도 많고 축구하니까 좋아요. 과거처럼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, 유소년 축구교실. 겨울바람이 매섭지만 어린 학생들의 축구 열기는 뜨겁습니다.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이 같은 실내 공간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그 접근성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즐거운 기회란 점을 넘어 그 효과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. 애들이 이제 근육 발달과 그리고 애들이 신체가 되게 밝아져요. 소극적 애들이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애들이 리더십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는 야외 축구 교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시민구단 대구FC가 운영하는 리틀빅토나 축구야 놀자 같은 프로그램부터 동네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축구 교실들까지 즐기는 스포츠의 가치와 다양한 효과를 바탕으로 점점 더 그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건입니다.